다시 쿵쿵대는 소리. 저기 사다리 뒤에 있는 문 안에서 들리는 걸까요? 뭔진 몰라도 살아있는 누군가가 이 집에 있는 것 같아요. 헌터가 아닌 다른 누군가 말이죠. 가면, 팔, 마네킹 같은 것들이 보이고 식스랑 트렁크를 빕니다. 여기 시체가 매달려 있어요. 또 어떤 자루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요. 저기 열쇠 있죠? 여기는 구멍, 여기 손잡이를 달아야겠죠? 식스 도움 받아서 왼편으로 이동합니다. 박제된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 뭔가 쥐고 있죠? 잡아당깁니다. 어우, 무거운가 봐요, 그죠? 손잡이 들고 돌아갈게요. 거울이 다 깨져 있는 게 약간 또 1편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손잡이 주면 식스가 알아서 돌립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자루를 잡고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뛰어서 열쇠 떨어뜨려주면 됩니다. 획득하고요. 돌아가기 위해 서랍장 꺼내면 노움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디지털 디럭스 콘텐츠인 노움의 다락방 하러 가보도록 하죠. 이건 게임 본편만 구매하신 분들은 하실 수 없는 콘텐츠예요. 그냥 작은 퍼즐 게임이랑 노움의 모자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여기저기 숨는 노움을 찾아주면 되는데요. 가방을 입고 상자가 움직이죠. 신발로 상자 열어주고 서랍 다음은 소파 여기 아까 그 초상화 또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면 노움이 성냥을 켜는데요.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노움의 스타트 위치가 바뀌었네요. 원래는 좀 더 앞이었는데 자, 여기 노움이 이동할 수 있게 모노가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노가 이동하는 대로 노움이 쭉 따라와요. 오른쪽으로 그냥 쭉 이동을 해주면 저기 철창 위에 달려있죠? 요 문을 밀어서 열어주면 됩니다. 저기 마늘종같이 생긴 게 노움의 모자예요. 스위치 내리면 불 켜지고요. 노움이 불을 붙인 램프 보면 1편이 딱 생각나죠. 식스랑 같이 라이터로 켰던 그 외에도 1편 생각되는 소품들이 유독 여기 헌터의 집 다락에 많아요. 저기 깨진 거울도 그렇고 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아래로도 이동할 수 있지만 가야 하는 루트는 이 위쪽이에요.
에헤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이동하고요. 자, 여기 아주 핵심적인 1편에서 수집하는 아이템 중 하나였던 이 숙녀 도자기 인형 있죠? 그게 반으로 깨진 채로 놓여져 있어요. 촛불이 옆에 이렇게 같이 켜져 있는 게좀 수상합니다. 1편에서도 막 제사상 같은 거랑 같이 저 도자기 인형이 있었잖아요. 놈 모자 얻어주고요. 제가 저기서 길을 만들어주죠. 따라가면 됩니다. 아, 여기 병들도 그눈 마크가 다 그려져 있어요. 1편에서 봤던, 그리고 방금 게임 시작할 때 문에 그려져 있었던 그 눈. 로고가 게임 속에 여러 군데, 마치 어떤 기업의 마크처럼, 로고처럼 새겨져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노움이 나간 길 따라서 탈출하면 됩니다. 여기 바닥에도 뭐 전단지가 있죠? 보이시나요? 식스가 여기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기 공간이 생각보다 넓은가 보죠. 여기 이렇게 신발도 떨어져 있는 거 보니까 숲에서 사람들 잡아와서 여기서 작업하는 것 같기도 하죠. 여기 뒤뜰 화장실에 세 번째 글리치가 있습니다. 문에 좀 가까이 다가가야 식스가 손을 받쳐줘요. 뭔가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것 같죠? 그림은 순록이에요. 아까 박제된 순록도 있었죠. 바닥에 커다란 헌터의 발자국이 보입니다. 그냥 밟히면 죽겠죠? 한창 작업 중일 그를 만나러 가봅시다. 동물 가죽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기어서 움직이는 게 좋아요. 식스도 조용히 해야 된다고 주의를 주죠. 가죽을 쫙쫙 뜯는 소리가 아주 찰지게 들리는데요. 여기서 죽으면 주로 저 오른쪽에 있는 총으로, 총의 개머리판으로 눈으로 찍어서 죽입니다. 이 오른쪽 나무 판자문 밀고 나가자마자 뛰어야 돼요. 나무 상자 뒤에 숨으면서 이동합니다. 총 장전하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간 어느 정도 벌면서. 큰일 날 뻔했죠? 자, 바로 여기 아래 턱 안으로 숨습니다. 헌터 자세히 보면 팔이 뜯어져 있고 거기 솜이 튀어나와 있어요. 아까 그 2층에서 봤던 할머니처럼. 근데 안에서
연기, 이렇게 숨, 숨이 보이는 걸 보면 살아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 기다리면 여기서 식스가 손을 내밀어요. 손 잡고 이동합니다. 식스와 6분 이상 손을 잡고 다니면 도전과제 내 손바닥 안이 달성됩니다. 최대한 조용히 이동합니다. 저기 까마귀 있죠? 저 까마귀가 날아가면 헌터가 돌아볼 거예요. 기다렸다가 조명 피해서 움직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도 인기척을 느끼긴 하더라고요. 거리두기를 좀 하면서 오른편에 땅굴 있습니다. 안 쳐다볼 때 바로 뛰어서 들어갈게요. 들어와서 통로로 바로 이동해야 됩니다. 총을 쏘거든요. 저는 이미 도전과제를 달성했지만 최대한 열심히 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잡아주네요. 자, 여기 끊긴 다리. 손잡이 당기면 식스가 먼저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기지배가 넘어가고 나선 뒤도 안 돌아보기 때문에 불러서 도움 요청해야 됩니다. 멀리서부터 질주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손을 다시 잡고 싶은데 오류가 자꾸 생기네요. 여러분은 꼭 잘 잡으셔서 도전과제 달성하세요. 넘어와서 바로 보이는 철장에 모자 들어있습니다. 위에서 점프. 소방관 모자 같죠? 노란 모자. 죽은 아이가 쓰고 있었어요. 모노랑 식스 외에는 이렇게 진짜 사람이었던 것이지만 사람 아이는 처음 보죠. 이후에도 아마 볼 일 없을 거고요. 헌터의 손전등 불빛이 보이죠? 식스가 먼저 이동을 합니다. 상자 위에 까마귀 앉아있죠? 모노가 내려가면 까마귀가 날아갈 거예요. 상자 뒤에 한번 숨고 한 번 더 숨고 바로 올라가서 TV 뒤에 한 번 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 무너집니다. 손 바로 잡고요. 달려야 돼요. 구멍 피해서 아래로 바로 떨어져서 숨습니다.
여기서는 잠수가 가능한데 너무 장시간 하면 익사해요. 헌터가 어느 정도 이동한 다음에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잠수해서 이동해야 되고, 여기 또 내장 같은 게 보이죠? 아까 그 숲에서 발견했던 것도 헌터가 한 짓이란 게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여기는 식스 따라서 이동하면 제일 안전한데요. 식스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려진 이 나무를 식스랑 밀 거예요. 바로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수해서 이동. 손전등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머리 내밀면 이렇게 들키네요. 그러니까 밝아가지고 눈치를 채나 봐요. 까마귀 또 있죠? 여기 상자에 구멍 뚫려 있어요. 위치 잘 서야 합니다. 또 그 다음 상자에 한번 쏘고 바로 문으로 들어갑니다. 식스가 문 닫는 동안 벽에 걸린 총을 꺼내고 식스가 조준을 하면 방아쇠를 당기면 됩니다. 이걸 사냥꾼 모자를 쓰고 헌터를 잡으면요, 도전과제 좋은 먹잇감이 달성됩니다. 이 과제 설명이 좀 섬뜩해요. 나쁜 사람들이라면 살인은 아니야, 안 그래? 라고 하네요. 사망한 헌터 보고 싶지만 이동이 불가하고요. 밖으로 나와서 부서진 문짝을 밀면 항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물도 오래 있으면 익사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식스랑 같이 문짝 밀어볼게요. 문은 신기하게도 어째선지 알아서 잘 갑니다. 모노가 너무 끝에 걸터 앉았죠? 엉덩이 다 젖었겠네요. 금세 망망대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짙은 안개 사이를 항해하다 보면 병 같은 것도 떠있고 작은 등대 같은 것도 보이고 느닷없이 TV도 떠있습니다. 아마 헌터가 있던 곳보다는 이제 우리가 갈 곳에서 떠밀려온, 떠내려온 물건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TV가 유독 많죠. 저 멀리에 있는 것도 TV 같고요.
한참 가다 보면 창백한 도시 페이온 시티에 도착합니다. 여기 해안은 초기 티저에 나왔던 장소죠. 원래는 모노가 여기 TV로 순간 이동했던 것 같은데 최종본에서 싹 바뀌었어요. 여기 TV 앞에도 유해가 있습니다. TV를 응시하는 건지 약간 시무룩하게 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챕터 1 황야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흡수하고 문을 통해 도시로 들어갑니다.